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엑소의 목소리 찬열입니다. 지금 제 숙소를 처음 공개하는 거라서 네, 그렇죠. 좀 굉장히 떨리긴 하는데 네. 바로 이곳이 저 옷장입니다. 빠바밤. 옷이 좀 정리가 안 돼 있긴 한데 네. 모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네. 그래서 보시면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개수리 안 한 모자들을 일단 아 이렇게 차곡차곡 꾸며지지 않게 꾸며지면 안 되는데 다 가져갈 거예요. 다 제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아 힘들어. 모자는 이 정도로 됐겠죠? 같고, 네. 충분해요. 그리고 트레이닝 바지들. 야. 와. 와. 있는 거 다 가져가 보죠. 일단은 첫 번째 캐리어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두 번째로 쌓일 짐은 바로 신발입니다. 일단 아끼는 신발들 위주로. 네. 사실 다 아끼는 거긴 한데 박스에는 안 넣어도 괜찮겠죠? 이게 꾸며지지 않겠죠? 전 다 가져갈 거예요. 와. 이사를 가는 거기 때문에 안녕. 나는 간다. 부럽다. 정말 다 가져가시네요. 네, 다 가져갈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제발. 제발. 뭐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네요. 영수증 같은 게 아니야. 다음 짐을 싸러. 네. 출발. 고고씽. 네. 이렇게 각자 보시면 네. 이렇게 인형들이 있어요. 이게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이렇게 귀여운 친구들과 이렇게. 그리고 기타가 멀리 있으면은 네. 연습을 안 하게 돼가지고 제가 네. 이렇게 옆에 놔뒀거든요. 제 아버지께서 생일 선물을 주신 아주 소중한 기타. 침대 근처에서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, 세현씨. 네, 감사합니다. 보시면 짐을 굉장히 많이 쌌어요. 지금 너무너무 설레고 새로운 가족분들을 만나서 생각하니까 좀 떨리기도 하는데 아 굉장히 재밌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집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.